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맨날 그림 그리는 것만 봐서 너무 재미없었죠? 그래서 여행했던 영상과 맛집 찾아다니는 영상을 간간히 올려볼 테니 많이들 봐주세요. 야, 정말 공항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거 보소. 사람들이 없으니 너무 한적해서 좋긴 좋았어요. 면세점도 거의 문 닫은 상태고, 요새는 공항이 미어터지긴 하지만 저 때는 참 좋았죠. 면세점 쇼핑은 그냥 눈으로만 즐기고,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냅다 뿌리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운이 좋게 이번 여행은 유럽 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 자리에 쿠션과 담요도 있고 수면 양말 등등이 준비되어 있죠. 메뉴판이 있길래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면 먼저 웰컴 드링크를 줍니다. 술을 잘 못해서 사과주스 한 잔으로 먼저 목을 축여줘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슬슬 식사를 내주는데 먼저 빵을 줍니다. 비즈니스의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빵을 3개 달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없는 티 내면 안 되는데 기내식이 원래 맛있으니까 빵 3개 정도는 먹어줘야죠. 전체 음식은 머스타드 소스를 곁들인 야채 햇말이, 햄이 무척 부드럽고 야채 씹는 맛, 모두 아는 그런 맛입니다. 이걸 다 먹으면 밥을 줘요. 저는 새우 요리를 골랐는데 이게 약간 중식 느낌의 소스를 곁들여서 한국 음식은 아니고 약간 어중뛴 느낌의 요리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디저트로 치즈케이크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케이크도 입에서 사르르 녹고 커피도 정말 꿀맛이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잘 시간입니다. 180도 젖혀진 의자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또 식사를 줍니다. 또 먹어야죠. 주는 건데. 빵을 먼저 주는데 빵 두 개만 받아서 먹어봅니다. 이번 식사도 약간 정체불명의 생선 요리. 이게 고추장 생선 조림 같은 건데 또 한국 맛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음식 자체는 생선도 정말 부드럽고 살짝 매콤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초콜릿을 바른 크레페도 함께 나왔는데 모든 맛은 좋았죠. 자, 드디어 뮌헨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참 돈이 좋긴 좋아요. 비즈니스를 타고 누워서 유럽 오니까 허리가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요. 12시간 넘게 비행기에 있다가 바깥 공기를 쐬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유럽의 날씨는 정말 좋죠. 하늘도 정말 파랗고 쾌적한 날씨 정말 좋습니다. 유럽에서 대략 한 달 넘게 있을 거라서 유럽 유심을 한국에서 구입해서 뮌헨 도착해서 끼워봤는데 빵빵 잘 터집니다.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맥도날드가 보이길래 들어가 봅니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아주 화려해요. 가격은 서울이랑 비슷한데 음식 퀄리티가 아주 끝내주고 디저트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여행은 루프트한자 항공을 이용했는데 이 항공이 엄청 자리가 넓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석이 아주 180도 넘어가는 좌석이라 허리가 1도 안 아팠어요. 자, 아이스크림을 한 입. 정말 꿀맛이네요. 무사히 뮌헨까지 왔으니 이제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요.